안녕하세요. 갑부광이에요. 관상어 박람회 3탄 테라핀 영상이에요. 제가 6월에 다녀온 아쿠아스쿨에서도 관상어 박람회에 참가했어요. 김포에 매장이 있고 예쁘게 꾸며 놓아서 아이들과 한번 다녀오기 좋은 매장이에요. 김포에 아쿠아스쿨 방문하고 난 후 차로 20분, 30분 거리에 멜로우 터틀이라고 해서 이색 카페에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멜로우 터틀 카페에서 테라핀을 키우고 있어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물멍할 수 있어요. 파스타가 맛있으니 두 번 드세요. 영상으로 다시 봐도 테라핀 아이들 귀엽네요. 밥 달라고 헤엄쳐서 다가오는 거 보세요. 제가 관상어 박람회에 3일차에 방문을 해서 확실히 아이들이 약간은 지쳐 보이는 느낌은 드네요. 사람이 다가가면 밥 주는 줄 알고 헤엄쳐서 엄청 빨리 오는데 사람이 다가가도 밥을 안 주니 이제는 눈치채고 도망치는 모습 같아요. 엉덩이도 토실토실한 것들이 정말로 이쁘네요. 아이고 귀여워. 이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자, 여기는 아쿠아스쿨에서 이쁘게 레이아웃을 해놓은 어항이에요. 아이가 어딨는지 아시겠어요? 로거 헤드 머스크 터틀인데 제가 테라핀을 키우기 전에 이 아이를 키울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던 종인데 결국 테라핀으로 넘어왔지요. 다음은 스파티드 터틀이에요. 어딨는지 보이시나요? 스파티드 터틀의 배갑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아주 밝고 예뻐서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코너를 도니 샤키 이카리 카메프로스 사료를 팔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사료니 기회되면 한번 급여해보세요. 이쁜 개코들도 아쿠아스쿨에서 분양하고 있었어요. 요새 개코에 관심이 생겨 한 마리 입양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거북이 피규어들이에요. 하나 갖고 싶지만 가격이 덜덜. 퀄리티는 끝내줍니다. 자,
이제 테라핀 갤러리로 가볼까요? 이야, 수조에 인공수초도 띄워놔서 아이들이 확실히 더 이쁘게 보여요. 화면에 보이는 오네이트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한번 둘러보고 온 사이에 분양 나갔더라고요. 참 아쉬웠어요. 아이고 귀여워. 정말 귀엽지 않나요? 돌이켜보면 수조의 분양 완료 표시처럼 먼저 입양을 해놓고서 한 바퀴 돌고 돌아다녀 봤었어야 했는데, 아, 후회만 남네요. 콘센트릭 아이들이에요. 눈에서 이어진 점들이 눈물점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퀄리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3일차에 방문했더니 아이들도 조금 지친 것 같아요. 자, 이제 부스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짜자잔. 이 아이들이 노블레스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확실히 다른 아이들과 다르죠? 노블레스 테라핀의 백합 동심원은 붉은 한 줄의 동그라미예요. 머리의 크라운도 선이 굉장히 굵고 피부 점도 굵직굵직해요. 영상에 복합은 없지만 굵은 선 하나로 되어 있어요. 몇천만원씩 하는 아이들을 보고 눈 호강을 하니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상어 박람회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